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 관리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시설 관리사 필기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데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2020년 시험 대비 시설 관리사 필기 합격 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 최근 7년 동안 필기 통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대상은 약 5,000명에서 쭉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7,272명.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300명 정도가 2019년도에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쭉 추이렀다 보면 점점 대상이 늘어나죠. 응시인원 자체가. 그만큼 시설 관리사가 인기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응시가 5,776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약 80% 정도가 응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접수는 한 7,300명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실제 시험은 5,800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갭이 있는 게 뭐냐면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 말고 뭐 다음에 시험 보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연습이 없는 거예요. 실전입니다. 실전. 그러니까 경험 삼아 봐야 되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도전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격은 3,000명이 합격했어요. 약 3,000명, 3,500명인데요. 정확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5,800명이 시험 봐가지고 이제 3,000명 정도가 붙었으니까 한 52%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한 건데 합격률 자체가 굉장히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제 36%였다가 19년도에는 52%로 쭉 올라갔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쉽게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됐다. 자, 그럼 요거는 뭐 그냥 편하게 공부해도 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관리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시설 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좀 탄탄히 해놓으셔야 실기 시험도 이제 쉽게 넘어가는데. 필기를 했던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경안시하는 등안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편하게 쉽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필기를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실기도 같이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00명 정도가 실제 시험을 갖다 봤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몇 년치 기출 문제 보고 이렇게 가신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한 2,800명 정도는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불합격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할 때 자 필기와 보통 실기를 같이 준비하시거든요.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데 필기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이제 완전히 전투력이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필기를 갖다가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기는 기본적으로 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 준비를 하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가 또는 뭐 호랑이가 이제 토끼나 여우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하더라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놓쳐서 이제 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에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공부할 때도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걸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출제 기준부터 잡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자, 우리 이제 소방설비 기사가 기초가 되겠죠. 자, 기사. 전기 분야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기계 분야가 있겠죠.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기초. 그래서 기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교적 좀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이제 기사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기사 공부하면서 이제 관리사도 같이 이제 된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개념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기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자, 기본적인 게 쉬운 게 한 60점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정도가 20점 정도가 출제되고 그리고 자, 어려운 이제 상급 난이도가 얘가 20점 이렇게 이제 배점이 나와요. 자, 대략적인 문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나 안 해나 어차피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획득이 가능한 것은 이 기본 60점하고 중간 20점에서 80점을 갖다 기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80점 중에서 몇 점을 갖다 맞으면 60점 이상을 갖다 맞으면 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베이스가 60점이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기본을 잘 닦아야 된다. 기초를. 그래서 그런 기초가 깔려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기사가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한 20에서 30%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관리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꼭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1과목은 이제 소방 안전관리 화재 역학인데, 요게 이제 기사 과목에서는 이제 뭐죠? 소방 원론이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베이스가.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론과 이제 화재 역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소방 안전관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원론하고 이제 같습니다. 우리 기사 과목의 소방 원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역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어디와 관련이 좀 있냐면, 바로 예, 기술사 종목에, 예, 소방 기술사에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다루는 이제 기초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안전관리는 화재 역학은 뭐 그냥 가서 시험 보셔도 점수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제 기사다 보니까 자, 기사를 갖다 가지고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소 생성물이든가 연기 생성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도 기사에서도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전단이나 화염 확산도 마찬가지 좀 다루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럼 이제 학습 우선순위가 어디로 갖다 먼저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제 화재 역학을 먼저 하고 이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안전관리론과 역학 중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걸 봐라 그러면 이제 화재 역학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 하고 그래서 좀 무난한 자 2번 안전관리론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이 원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인데 이거는 이제 실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실기. 자, 실기 중에서 또 어디냐. 바로 네, 소방시설에 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전기 약재와 이런 순서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 소방 수리학 같은 경우는 요게 우리 이제 소방 기계. 자, 소방 기계에서 일부분을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사보다도 조금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리학. 근데 이걸 갖다 모르면은 이 설계 및 시공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약제, 소화 이론 소화 약제인데 이것은 어디랑 겹치냐면은 이제 소방 안전 관리 이론과 이제 겹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뒤로 밀려요. 약제 화학은. 그다음 이제 소방 전기. 자, 소방 전기 쪽은 어디? 이제 소방 전기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방 전기. 그래서 실기도 이제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 또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비중은 이제 수리학 부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기는 뭐 중류회로, 정전기, 자기 교례로, 그다음에 공사재료 및 전기 제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개념 및 원리가 다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전공이 이제 전기 쪽이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약제 쪽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기계 전공이다 그러면은 이제 수리학하고 약제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살짝만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우리 이제 필기 통과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기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수리학 약제 전기 이거는 다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전기 쪽이 아니다 그러면 수리학하고 약제는 반드시 잡고 전기도 이제 쉬운 거는 잡으신다. 그래서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리학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설계 및 시공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은 이제 법령인데요. 이제 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약칭이요. 좀 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다중위협소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요. 다중위협소를 빼게 되면은 요 네 가지 법령을 이제 사분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령이 자, 출제가 되는데, 기본법은 이제 다섯 가지 법령 중에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기본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법이 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및 시공과 점검 실무행정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공통. 필기도 나오지만 실기에 설계 및 시공과 그 다음에 점검 실무행정에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대도견 많이 외우신다 생각하시면 아 요것도 다 이렇게 이제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자, 세 번째고요. 아 참고로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자, 위험물 과목이어 있죠. 자 위험물의 성상 및 자 무슨 기준이 있어요. 바로 시설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중위협소법 네 번째가 요 다중위협소법 요것도 어디에 이제 실기 특히 이제 점검실무 쪽에 해당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중위협소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그 대상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시설 공사법이 다섯 번째입니다. 순위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기본법을 먼저 하고 끝나면 소방시설법 가고 여기 끝나면 얼른 가고 위험물로 갔다 가고. 끝나면 다중엽서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법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이런 이제 순위를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과목은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입니다. 이거는 위험물의 성상과 그 다음에 시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뭘 갖다 먼저 해야 되느냐? 시설 기준인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뭐예요? 바로 위험물 쪽에 관련된 법입니다. 법.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우기만 하면은 딱 나와 있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정확하죠. 그래서 제조소에 관련된 저장소, 취급소,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운송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화 설비, 경보 설비, 자, 피난 설비에 관한 그런 기준도 자, 물론 있지만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시설 기준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제조소에 관련됐다. 그다음에 저장소다. 저장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위험물 취급소도 주유 판매 취급소, 그죠?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물의 성상은 제1류부터 자 6류까지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상이 이제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설 기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연물 성상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자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과목은 이제 소방설 구조 원리인데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이것도 필기에서도 이제 중요하지만 실기에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기를 갖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구조 원리가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 다음에 실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구조 원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자, 고장 진단 및 정비 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설비가 있고 이제 경보 설비가 있는데 소화 설비는 우선순위가 4번이고요. 이제 경보 설비가 1번입니다. 왜냐면 경보 설비가 좀 친숙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별로 외울 것도 많고, 계산 공식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 설비 자체가 어디에요? 소방 기계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는 이제 소방 전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피난 구조 설비는 이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전기 쪽에 많이 또 치우쳐 있죠. 비난 구조 설비가. 물론 공통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소활동 설비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바로 이제 기계 쪽에 가까운데, 여기서 재연, 연결 송수관, 살수, 그 다음에 연소방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쪽이고, 비상 코넥트나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이제 전기 쪽 파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틀로 자, 네 가지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 봤을 때는 이제 경보 설비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가 2번, 소활동 설비가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 설비가 4번 이렇게 자,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있는 설비가 있죠. 그 무슨 설비? 바로 이제 소화용 설비가 있죠. 소화용 설비, 소화수도 또는 저수도, 이제 상수도 소화용 설비. 자,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큰 틀로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순서를 잘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필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가 됩니다. 이제 과목 면제죠. 첫 번째는 기술사업으로서 15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술사를 따고 아주 이제 15년의 경력이 흘렀다 그러면 수리양 약재 전기를 갖다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흘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면제를 갖다 받으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해당이 좀 안 되실 거라고 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으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자, 있는 자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예방에 관련된 예,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령. 그러니까 네 과목을 갖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에 합격자. 그래서 1년에 한번 시험을 갖다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또 시험을 갖다 봐서 이제 붙을 수도 있고 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갖다 붙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시험은 이제 필기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험에 하네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자, 19회째 자,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다. 필기 합격하고 실기는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자, 20회 때 자, 필기 시험 안 보고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회 요거 한 해에서 이렇게 면제를 되는 거고, 만약에 20일에다 그러면 이때는 응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20회 또 시험을 봅다. 자, 봤어요. 봤는데 불합격했어요. 자, 불합격했더라도 19회 때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자, 실기 응시 자격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매년 그냥 필기 시험을 갖다 봐요. 매년.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떨어지더라도 자, 전년도에 합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면제 조항이 있어서 자, 면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1차 시험 방법입니다. 자, 1교시인데요. 소방 안전관리 화재 역학, 수리양 약재 전기 2과목, 3과목이 법령, 4과목이 우연물 성상 시설 기준, 5과목이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에서.
자, 각 25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과목이니까 자, 125문제가 되죠. 125문을 갖다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 문항당 1분이다.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푸는데 1분이 아니고요. 자, 풀고 그다음에 자, OMR 이제 카드에다가 자, 마킹까지 끝나는데 이제 걸린 시간을 자, 1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푸는데 1분이 아니고 풀어 가지고 최종 정답 마킹까지 하는 데가 1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한 문제 딱 보고 생각하다 보면 2, 3분 지나 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한 두세 문제는 이제 문제 읽어 볼 시간도 없이 찍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거죠. 계산 문제가. 그러면 말 문제를 갖다 먼저 풀어야 되게 서술 문제를 자 먼저 풀고 그리고 나중에 계산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이제 그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확실한 거 체크를 다 마킹까지 끝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넘어갔던 문제를 다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면서 요거다 그럼 딱 찍고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요. 시험 시간은 이제 9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면제자는 이제, 자, 100분간 시험을 갖다 봐야 되니까 11시 10분까지 이렇게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지 대기령입니다.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해가지고 과목당 40점 이상. 자, 요게 안 되면은 뭐야? 과락이죠? 자, 과락. 이제 40점 미만은 과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개수를 몇 개? 10개 미만 맞았을 때 이제 과락이 되는 거고요.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입니다. 60점이 나오려면 15개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자, 여기다 5개 과목이니까 곱해주면 네, 전체 개수로 75개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125개 중에서. 자, 이런 정도는 뭐 계산이 뭐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필기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보면 자, 우선은 이제 학습 순서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거냐? 다섯 과목 중에서. 자, 이거죠. 이 순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구조 원리를 갖다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소방시설 구조 원리입니다. 자, 이 공부가 뭐랑 병행이 돼야 되면 바로 요거랑 병행이 돼야 돼요. 화학전쟁 기준하고. 자, 화학전쟁 기준과 이제 병행을 하셔야 이제 구조원리가 이제 손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기만 이렇게 준비하신 분도 있어요. 필기만 준비를 하더라도 화학전쟁 기준은 필수예요.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갖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원리가 화학전쟁을 갖다 기본 모델을 해가지고 내용을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구조원리만 봐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화학전쟁 기준 이제 교재 보면 원문을 갖다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은 이제 수리양, 약재, 전기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 과목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어디에? 바로 이제 실기에 관련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기 쪽에 관련된 걸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한 1년 정도를 잡게 되면 필기하고 실기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필기 따로 하고 발표 나고 실기 준비 들어가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시험은 실전입니다. 이거는 연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필기 실기 한 번에 다 합격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요. 같이. 자, 그러고 나서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을 이제 하시고,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공부를 예, 끝나고,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이 들어갑니다. 자, 법령이 한 번 이제 쭉 맘 잡고 외우면 외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연물 성상 시설 기준과 이 소방 관련 법령 이 두 가지는 이제 뭐냐면 자,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자 이거는 중요한 것이 반복 횟수를 갖다가 늘려야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논 및 화재 역학을 준비하시면 돼요. 얘는 제일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다섯 과목 중에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학습 순서가. 자, 그럼 이제 합격으로 하는 3단계 학습법 해서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 과목별 기본이 이루어놨다가 해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게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기초가 탄탄해야 필기도 한 번에 실기도 한 번에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단원별 핵심 이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기본계열 원리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이론을 우선 정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속담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다 왔던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빼고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출제 빈도가 높은 거를 먼저 우선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뭘 통해서? 바로 그렇지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 얘가 먼저 해야죠. 자격증 시험은 무조건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걸 한다. 자, 두 번째는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 이론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답을 가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풀어가지고 풀리면은 넘어가고 안 풀리는 거는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래서 다음에 거기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틀렸던 거를 자꾸 이제 복기를 갖다 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기출문제를 푼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옛날 거 말고 일단 순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19회. 그 다음에 18회, 17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뭐예요? 최근 3개월치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법에 따라서 법이 바뀜에 따라서 내용이 또 바뀌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최근 3년치를 갖다 먼저 하고 그리고 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3년치 또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가 125문제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갖다가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과목별로 해야 되겠죠. 과목별. 그럼 나중에 내가 문제 푼다 그러면 과목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다 그러면 1번부터 25번을 자 19회 거 풀고 그 다음에 18회 거 풀고 17회 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 풀었던 거 반복되면서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또 공식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자꾸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내용도 더 보강해서 정리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2과목 수리학 약제 전기에서 19회 거, 18회 거, 17회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1번부터 125번까지 풀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뭐예요? 또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걸 풀어도 생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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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반복 주기가 너무 길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나온 다음에 다 까먹은 상태 또 하니까 또 처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복 주기를 짧게 짧게 해가지고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예,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자, 1단계는 뭐 한다? 기본일을 정리하고, 자, 2단계에서는 출제상문제를 풀고, 3단계에서 기출문제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은 뭐예요, 이제? 바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공부를,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시험 봐가지고 어떤 특정한 과목에 과락이 좀 나왔다. 점수가 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계속 중복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과목별로 이제 고득점을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
자, 우선 이제 소방시설 구조원리 과목은요. 자, 2차 실기 계속 말씀드립니다. 2차 실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 시공, 점검, 실매 관련되니까 초반부에 미리 학습하셔야 된다. 그래서 1번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1번. 그럼 요걸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화재안전 기준 소방 관련 법령이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공부량이 많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면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점진적으로 내가 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죠, 이게. 자, 반드시 최우선으로 학습하셔야 된다. 구조리. 자, 그 다음 이제 수리양 약재 전기예요. 이것도 자, 2차 실기 특히 설계 및 시공에 출제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그 다음에 수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 볼 때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 단위, 그리고 공식이 헷갈려서. 근데 단위하고 수식 중에서 어떤 게 더 헷갈리냐면 단위가 더 헷갈립니다. 단위가. 예를 들어서 유량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게 자, 얘가 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당이 있고요. 자, 분당 리터도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요걸 쓰고 어떨 땐 요걸 쓰고 어떨 땐 요걸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또 요걸 가지고서 요렇게 이렇게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변환. 자, 이게 이제 구조원리 또는 이제 수리약. 수리약. 약재 전기. 자, 이걸 통해서 자, 배웠을 때 이게 나중에 2차 실기 설계 및 시공하고 직결되는 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베이스가 몇 점 나온다고요? 60점이 나옵니다. 근데 60점 중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점수가 5점, 10점, 15점, 20점 툭툭툭 떨어져요. 자, 그러다 보면 합격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기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 우리 예전에 그런 이제 홍콩 영화나 이런 거 이제 보면 무술 배우러 갔을 때 고수한테 무술 배우러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갖다 가세요? 바로 제일 기본에는 기마 자세를 갖다 1년 동안 시킨 다음에 기마 1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방 가서 어떤 음식을 배우겠다 그러면 설거지만 1년을 시켜요. 또는 칼질만 1년을 시켜요. 왜?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기초를 좀 늘리시고 그 다음에 약재화학은 학습 범위가 좁고 비교적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약재 쪽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약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6문제, 7문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점수 맞기가 좋아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는 화재 역학에서도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반복 학습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오면 8개까지 나옵니다. 그럼 요거 8개를 다 맞추려면 저기서 몇 개만 더 맞아도 네, 네 개. 자, 네 개만 더 맞아도 그냥 이제 48점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60점 맞기가 상당히 쉽죠. 약재를 잡아놓으면. 자, 우연물 쪽은 우연물 시설 기준이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부하시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상을 갖다 보는 건데 자, 그렇다면 성상도 공통 성질이 있고 개별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공통과 개별. 그랬을 때 우연물 시설 기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통하고 그리고 개별 성상은 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소방 관련 법령은 네, 시설법이 10문제 나옵니다. 시설법이 분량이 제일 많죠. 공부량도 많고. 그래서 가장 먼저 투자는 좋은데 일단은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제일 1번은 뭐부터 한다? 기본법부터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본법이 좋고. 그 다음에 시설법 준비하시고 이제 기본법은 이제 4문제. 근데 우연물 안전관리법도 4개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비교적 쉬운 내용이 출제되니까 점수 맞기가 좋은 그런 부분이고요. 다중이용업소법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그렇지만 2차 실기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중이용업소법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법하고 그리고 우연물 안전관리법 요 세 군데 법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과락이라는 걸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60점 확보가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공사법은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셔도 뭐 충분하니까 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법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정이 된 거를 많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제처 가서.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에 보면 어디에 있느냐. 자, 국가법령. 정보 센터가 있어요. 여기 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행일입니다.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일을 꼼꼼히 따셔가지고 시행일이 시험 기간 내에 들어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후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거를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드리면 자, 법은 이제 요거는 순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설법이 좀 어렵다 그러면 기본법부터 하시고 뭐 기본법이 뭐 쉬운 거니까 시설법을 해야 됐다 그러면 요거 이제 기본법, 우연물 안전관리법, 다중 이제 소방시설 공사법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실기와 관련된 법령은 기본법, 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이렇게 세 가지 법령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 화재 역학은 이제 소방안전관리는 이제 기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지만 이제 기사를 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래도 한번 봤으니까 용어가 낯설지는 않아요. 자, 화재 역학은 이제 기술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한번 정리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시간을 줄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기억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필기항목별 목표 점수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소방안전관리 화재 역학은 목표 점수를 80점을 잡으신다 이거죠. 80점. 그래서 연소, 생성물, 화재 예방관리에서 소화까지 합쳐서 1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속도 연기 생성이도 피난객 수용인원 구획화재 화재 역학 여기서 6개에서 8개가 출제가 되고 소방안전관리 기준 건축법규 포함해서 이제 3개에서 4문항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빈도가 높은 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쉽기 때문에 점수 맞기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리양 약재 전기인데요. 목표 점수는 80점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80점. 그래야 실기가 이제 수월하게 접근 들어갑니다. 수리학은 8개, 9개. 약재가 6개, 8개. 소방전기가 9개에서 11개.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리학과 약재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전기는 내가 할 수 있을 정도, 한 반만 잡아도, 반만 잡으셔도 이제 80점 정도는 이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연물 성상 시설 기준은 이제 점수를 좀 내렸어요. 한 70점 정도. 물론 이제 우연물 기능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90점 이상을 갖다가 보셔도 되겠지만 한 70점 정도 보고요. 자, 원래 이제 4점씩이니까 뭐 68점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자른 겁니다. 자, 우연물 시설 기준이 11개에서 14개 나와요. 시설 기준이 성상 공통 기준이 7개에서 9개, 개별 성상 기준이 5개에서 7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합쳐서 몇 개가 나온다? 바로 11개에서 14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전체 보면 이제 비중이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는 시설 기준 먼저 하고 이제 공통 기준하고 이제 개별 기준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구조원리예요. 구조원리는 목표점수가 90점. 9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겠죠. 목표점수가. 자, 그다음 화전 기준만 잘 하셔도 90점 이상이 가능한 과목이다. 그래서
NFSC 화장 기준이 23개에서 24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식 승인, 성능 인증, 기타가 한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거는 2차 실기에 아주 중요한 과목, 그러니까 2차 실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설비별 주요 수치, 계산 공식, 항목 등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원리는 화자는 기준이라는 요거와 병행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법령이에요. 목표 점수는 60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기본법, 시설법, 우연물 안전관리법, 뭐 다중이업소법도 있지만, 자, 요거 위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필기 공부할 때 일단은 뭐 통과가 목적이니까, 자, 법규는 이제 실기에 관련된 거 집중해서 하고 조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기 가면 실기에 관련된 것만 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법령은 좀 점수를 낮췄습니다. 60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셔도 60점 맞기가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는 뭐냐? 자, 계속 시험을 갖다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갖다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합격을 해요. 포기를 갖다 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인생은 실전이다 이거죠. 자, 내 삶에서 연습이란 없다. 실전이다 이거죠. 연습은 없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마지막 당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합격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자, 그럼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저거 분명히. 언젠가는. 그 대신에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맥시멈 뭐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1년 딱 잡고 1년 만에 하신 분도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19회 합격하신 분들이 70대 이상도 있어요. 70대 이상.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많이 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숫자에. 기본적으로 노력을 갖다 그만큼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정진하면 합격은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 합격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쉬지 않고 일만 하면 고장나니까 주 7일이잖아요. 7일 중에서 하루는 휴식을 해야죠. 하루는 쉬시고 나머지 요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앞만 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든 간에 뭐 관리사가 배출이 많이 돼가지고 뭐이 떨어질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붙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걸 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좀 준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설 관련 자격증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누구나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절박하게 여러분들이 필요를 할 때 이런 자격증도 내 손 안에 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자 이거 앞만 보고 누가 뭐래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시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 관리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가지시고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소망하시는 자격증 합격.
기억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